자,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마지막 라운드에도 뜨거운 설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모신 두 분은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재광 위원 두 분인데요. 김태희 위원은 고바이오랩이라고 하는 똥 회사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갖고 오셨고요. 국내 상장한 지한 2주밖에 안 되는 스몰캡을 갖고 나오셨다는 거는 이거 빠지면은 치명적인데. 좀 위험한 대단하시다. 도전을 자신 있으시면 네, 딱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재광 의원께서 갖고 계신 종목은 네. 버진 갤럭티입니다. 텔러틱. 네. 버진 갤럭티는 우주 여행 시켜주고 돈 받는 맞습니다. 우주 여행사예요? 여행사라고 하긴 좀 여행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아, 요즘 같은 기체까지 분위기에서는 만드는 거죠. 네, 아, 비행기까지 우주선도 만드는 만들고 그렇죠. 버진 아틀레틱 그 계열사입니까? 계열사는 아니고요. 이제 오너가 브랜슨. 대주주가 예, 리처드 브랜슨입니다. 아, 브랜슨. 네. 그런데 네. 토픽으로 갖고 나오셨다. 네. 되게 재밌는 회사 둘이라 일단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김태희 위원님부터 마이크 드릴게요. 고바이오랩은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뭐 가장 기초적으로는 똥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재강 위원님께서 우주산업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사실 바이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우주산업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무중력 상태로 올라가면 중력이 아니 이거 약해지기 한 때문에 사람은 이거 리서치센터 뽀개질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중력이 약한 곳에 가면은 근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큰 손실. 네, 그래서 그렇지. 근 손실을 조심해야 되고요. 멀미도 그리고 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귀가 멍멍해진다라던가는 고산병이 또올 수도 있거든요. 기도 빨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추천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이 고바이오 같은 경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대변이식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환자의 장 속에 넣어줘서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미국과 한국에서도 대변이식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도? 국내에서도 세브란스, 분당 서울대병원, 이나대병원, 성모병원에서 이 대변이식을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변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대변을 모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변은행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변은행에서도 대변을 모으고 있어요. 금융산업이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번 대변을 기증할 때 40달러씩 받습니다. 아, 매일 할 그래요? 수 있어요? 한 달에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250달러. 아니, 그러니까 매일은 안 되는구나. 네. 한 매일 달에 하거나 그거 괜찮은 게 네, 40불씩. 50달러씩 벌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신청하신다고 해서 다 이거를 기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통과하시는 분들의 3% 정도 됩니다. 3%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 3%가 여기에 그 똥을 기증할 수가 있고요. 네, 말을 나왔으니까 저희 3%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가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건강한 사람들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해서 이 균형이 깨지면. 깨지면은 질병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당뇨, 비만, 그다음에 장질환, 뭐 대장염이라던가, 그다음에 최근에 연구 결과 계속 나오는 거는 피부질환, 아토피나 건선, 그다음에 간질환까지 연구 결과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암이랑, 그다음에는 정신질환, 다네 다. 치매나 우울증까지도 관련 있다라는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보고 근데 여기 있습니다. 장기가 나오잖아요. 저간폐뭐다 나올 수 있어요. 저 신장 뭐다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질문 있어요. 장 미생물의 균형이 깨어지면 저런 병이 생긴다는 건데 네. 그럼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면 저런 병이 다 나아요? 지금 연구가 많이 밝혀진 거는 그 CDF 감염증이라고 얘기해요. 세균 감염이 있는데 이 세균이 감염되면은 한 시간에 세네 번씩 계속 설사를 하고 네. 극심한 복통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게 항생제로는 못 잡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치료법이 없는데 대변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질병이 90% 이상 치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약들은 이 대변을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미생물들만 골라서 이거를 몸속에 넣어줘서 균형을 맞춰주는. 먹는 방식으로. 네. 그게 이게 뭔가 효과가 있으니 되게 이제 제약 산업은
효과가 있음을 임상을 통해서 입증을 해서 신약 허가를 받고 그게 이제 판매되고 네. 그런 방식인데 네. 이것도 그럼 뭐 임상시험 다 거치고 신약 허가를 받은 그런 유산균 내지는 뭐 장내 미생물의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성분인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게 말씀하셨던 유산균이랑 대변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 중에 가장 빠른 업체가 미국의 세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레스.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보셨던 그 박테리아 감염 네,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치료제로는 세레스가 가장 앞서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2상과 3상에 지금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바이오랩은 그럼 뭘 합니까? 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피부 쪽이에요. 아토피랑 건선 쪽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 그 궤양성 대장염 이런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궤양성 대장염이 아베 총리가 지금 발명을 해서 대장염을 만들었다. 그거죠. 그런데 네. 이게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체에 관련된 산업인데 아 근데 이게 그거하고 우주하고 이게 같이 붙여놓으니까 정말 원초적인 거하고 이게 원대한 꿈하고 이게 지금 승부야 이게. 네? 버진 한번 가봅시다. 뭐 다 좋은 말인데요. 네. 똥산업이잖아요. 사람이 투자를 하려면 그렇죠. 좀 그런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냐 그런 거죠. 맞아요. 제가 지금 갓 돌진한 딸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10년 뒤에 투자를 네. 되게 잘해서 부자가 됐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이제 딸이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빠는 똥산업에 투자해서 부자가 됐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빠는 우주 사업에 투자를 해서 부를 이뤘다. 라고 하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농담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아, 수익률과 하고. 무관하게. 아, 수익률도 뭐 당연히 더 높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때도 못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좀 걸리고요. 저는. 우주 사업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네요.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버진 캘러틱은 수익 모델이 뭡니까? 아, 그렇죠. 일단 그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준궤도 우주 여행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네. 부르거든요. 왜 준궤도냐? 고도 100km를 우리가 준궤도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대략 지구의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초기 단계의 우주 여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도 높이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무중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기 예,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만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쪽을 볼 수 저런 정도로 보이는군요. 그렇죠. 저거를 90분 동안 보고 내려오는 게 이 회사의 이제 수익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무중력을 경험해보고 지구를 멀리서 바라보는. 예. 끝. 이게 이제 수익 모델이고요. 궁금한 게 혹시 얼마예요? 그렇죠. 얼마. 얼마가 중요하죠 저희는. 근데 지금 가격이 25만 달러예요. 그러면은 한화로 3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되게 뭐 비싸다고 하실 수도 있죠. 혼자 가요? 혼자 갈 때 55만 달러고요. 예. 한 번 갈 때 그 기체에 1인승? 아니요. 6인승입니다. 6명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6명이면 한 5천만 원씩 내고 아니 5천만 원이요? 1인당 아니죠. 1인당. 예. 탈 때 1인당 3억. 그렇죠. 2%의 네. 생각의 영역이 거기까지예요. 네. 아니. 네. 혼자 가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는 25만 달러예요. 제가 6시 가든 혼자 가든 그렇죠. 나는 2,500원에 해 준다 그래도 혼자는 가기 싫은데. 이게 뭐 시장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네. 시장성 엄청 큽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세상에 부자는 많거든요. 이게 이제 버진 갤럭틱에서 잠재 고객으로 보는 고객을 부동산 빼고 순금융자산으로 한 100억 원 갖고 있는 분들을 잠재 고객으로 보고 있어요. 예. 이걸 우리가 고액 보유자산, 고액 자산 보유자라고 네. 분류를 하는데 글로벌리하게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늘어나는데 GDP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 그러면서 가격도 조금씩 내려갈 수도 있겠죠. 내려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업화되면은 금융의 경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어날 네. 거고요. 기술도 진보할 거고 하면은 시장은 더 커질 수 있죠. 우주선도 만들어요, 이 회사가? 만들죠. 예.
우주선 만들고 쏘고 그렇죠. 가서 보고 근데 이게 올라가는 방식이 로켓 아마 쏜다고 하시니까 로켓 상상하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로켓으로 안 하고요. 비행기 같은 거예요? 비행기로 올라가요. 이게 수평 이륙이라고 하는데 비행기로 올라가서 네. 20km 정도에서 이게 분리가 됩니다. 우주선이 분리가 된 다음에 그게 이제 다시 쏴가지고 100km를 가는 거죠. 쭉 올라간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비용하고 안정성 문제를 좀 생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몇 밤 며칠 가는 겁니까? 몇 밤 며칠 아니고 90분입니다. 90분에? 90분을 경험하고 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올라가기 전에는 한 3일 정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요. 네, 그런 걸 갖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 200만 명이 한 번씩만 타도 600조고요. 예,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현실화된 걸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 버진 갤럭티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조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 9천 명 정도고요. 영업 중입니까? 내년에 상업 비용을 할 내년에. 겁니다. 네. 그리고 1,000달러를 내고 예약을 하신 분들이 3분기 말 기준으로 900명 정도 되고요. 25만 달러 이미 다 내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600명입니다. 그 600명 안에는 이제 뭐 브래드 피트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긴 하죠. 1년에 몇 명쯤 날려보내야 브레이크 이븐이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계산은 안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한 번 쐈을 때 한 번 비행하는 거에 그 수익률이 매출 총이익률이 네. 65% 정도 된다고 회사에서 밝히고 있고요. 6명 다 태우면 엄청 높죠.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한 10억 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체도 지금 하나인데 이거 지금 두 대 더 제작을 하고 있고 터미널이 지금은 미국에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탈리아랑 아랍에미리트에 이렇게 또 지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분은 디즈니랜드하고 붙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좋으신 지적인데요. 최근에 이제 올해 CEO가 새로 왔어요. 예. 그분이 디즈니에서 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테마파크 같은 거다. 나중에는 언젠가는 우주에 가는 비용이 우리가 디즈니랜드 가는 비용까지 낮춰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낮춰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상업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네. 시장 규모가 낮아질수록 당연히 이제 저희 같은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신기하네.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뭔가 풍 위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단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착륙은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선이라고 한대요. 네. 캐리어라고 하는데 캐리어는 20km까지 갔다가 떠 있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죠, 걔는. 얘는 분리된 다음에 내려가서 다시 쓰고요. 예. 우주선은 거기서 로켓을 뒤에 이제 로켓 모터가 있어요. 예. 이게 한 번 또 빵 쏘는 거죠. 그럼 거기서 100km까지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90분 관광을 하시고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 착륙은 얘 혼자 해요? 그렇죠. 이게 활광입니다. 이 로켓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비행기 두 대를 세트로 날렸다가 돌아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네. 그래서 가격이 다운된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지금 상업적으로 그냥 우주 정거장 가는데 네. 한 2-300억 듭니다. 그거 배하면 거의 100분의 근데 저거는 제가 볼 때 아마존이나 일론 머스크가 저거 돈 되는 거 보면은 아니 저거 내가 해버려야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술적 장벽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항공사가 전 세계에 많듯이 그렇죠. 저거 수요 생기면 누구나 다 만들어서 저렇게 할 거 아니냐. 돈은 그쪽이 더 많잖아요, 훨씬. 뭐 이거 이제 뭐 경쟁사의 경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방금 네. 말씀드린 것 지금 민간 우주업체라고 하면은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3대 기인들이 다 만든 건데 스페이스X, 네. 그다음에 제프 베조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 마지막에 이제 리처드 브랜슨이 만든 버진 갤럭틱 세 개가 있는데 브랜슨 제일 약하지. 근데 안타깝게도 스페이스X랑 블루 오리진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장이라. 네. 버진 갤럭틱만 유일하게 상장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X는 버진 갤럭틱이 아직 경쟁자라고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는 저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우주 여행을 준비하지 않고 거기 지금 네. 스타링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블루 오리진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고 그 이외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네. 괜찮구나. 저는 결정했어. 감사합니다. 고바이오랩은 네. 비슷한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네. 고바이오랩이 특별히 그럼 그 중에서 좋을 만한 이유는 네. 뭡니까?
아시아에 이제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시아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글로벌 임상 이상에 진입한 업체가 고바이옴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탄탄한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연구 논문 결과들을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바이오의 최대 강점은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세레스라는 회사가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8월 달에 했는데 그때 하루 만에 주가가 400% 올랐습니다. 네, 고바이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요. 네. 궁금해서. 이게 결국은 나오면 이런 병이 치료되는 유산균을 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싸게. 네. 그런데 그 유산균은 집에서 배양해서 먹어도 되잖아요. 내가. 아, 배양이 너무 어려워요? 네, 배양도 어렵고 균주를 얻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균주가 제품에 들어있을 텐데 네. 집에서 우유에다 타다가 따뜻한 요구르트 기계에 넣으면 네. 그냥 그게 그거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아, 안 됩니다. 네, 순수하게 정제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배양을 해서 적정 용량을 맞춰서 시장을 지킬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여지는 있다? 효과 저도 비슷한 거 좀 먹어봤잖아요. 제가. 네, 예. 네? 천내 것도 먹어보고 비피도 것도 먹어봤는데 효과 있더라고. 네, 근데 고바이오가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좋은 회사입니다.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는 그게 유일한 치료제이거나 그렇다는 말이죠. 네. 재밌는 네. 회사들이 참 많군요. 그러네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걸로 3라운드를 모두 마무리는 하겠는데 저희가 저 알려드리는 안내에 투표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클릭하셔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오늘 나온 세 분의 라운드의 승자도 결정할 수 있고 참여하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신세계 상품권 그리고 리서치 센터에서 이번 포럼을 주제로 발간한 서적이 있습니다. 네. 책을 선물로 드린다고 21분한테 드린다는 거죠? 예. 투표 결과도 궁금하시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스마트머니 채널을 통해서도 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주 한번 같이 가요. 네.